오늘은 귀촌과 귀농에 필요한 조건들을 두루 갖추고 있는 전라남도 해남군에 위치한 약 300여 평의 튼튼한 시골 주택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부동산입니다. 늘 정직하고 성실하게 여러분께 매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눈과 발걸음을 대신해 드릴게요. 해당 주택은 튼튼하게 지어진 시골 주택으로 햇빛이 따뜻하게 잘 들고 닭장 등의 사육장, 온실하우스, 정원과 텃밭, 활용적인 외부 창고와 태양광 설치 등 실용적인 구성의 주택입니다. 심야 전기 보일러와 상하수도 모두 갖추어져 있고 마당까지 차량 진입도 가능한 주택입니다. 해당 주택이 위치한 이곳은 해남 윤씨 양반들이 모여 살던 터가 좋은 동네입니다. 해당 주택으로 들어오는 동네 어귀부터 오래된 고목들이 많고 동네가 전체적으로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주는 곳입니다. 주택 주변으로 남도의 명산인 달마산과 두륜산 등의 명산들이 위치해 있고 가까운 곳에 바다가 위치합니다. 그럼 지도를 통해 해당 주택의 위치와 입지 조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택은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 초호리에 위치합니다. 면 소재지까지 차량 5분 내외 거리입니다. 해남군청까지 20분 내외 거리, 두륜산 도립공원까지 20, 30분 내외 거리, 완도대교까지 10에서 15분이면 오가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강진 무이사 IC까지 3, 40분이면 오가실 수 있는 거리입니다. 주택의 구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과 남쪽을 향하고 있는 주택의 본체와 본체 앞쪽으로 차량 진입이 가능한 넓은 마당, 마당의 남쪽과 서쪽으로 두동의 창고동이 위치합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정원이 위치하고요. 국유지를 지나 더 남쪽으로 넓은 텃밭과 온실하우스 동이 위치합니다. 해당 주택 본체를 기준으로 남쪽과 동쪽으로 국유지 맑기를 접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택은 약 300여 평의 넓은 면적으로 주택 본체와 마당, 정원, 창고, 온실하우스, 텃밭 등의 실용적인 공간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어서 해당 매물의 부동산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부터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매물의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 자연 취락 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외 기타 법령에 의하여 가축 사육 제한 구역, 문화재 보호법, 역사 문화 환경 보전 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땅의 면적은 모두 대지로 301제곱미터 91평과 700제곱미터 212평, 총 1100제곱미터 303평 정도 됩니다. 본체는 53제곱미터 약 16평, 부속 건물 및 창고 면적이 32제곱미터 약 10평 내외입니다. 땅과 건물은 모두 등기되어 있습니다. 본체의 실내 구성은 4개의 방과 거실, 주방, 화장실, 창고 공간과 보일러실 등으로 나뉘어져 있고, 외부 창고에는 외부 화장실과 외부 창고 공간 그리고 온실하우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주 구조는 목조 구조이며 준공 연도는 등기가 있으나 정확한 연도 알수 없습니다. 지목은 대 형상은 삼각형과 사다리형, 방위는 주택의 본체를 기준으로 정남향을 향하고 있으며 지형은 평지입니다. 땅의 폭은 위쪽 대지가 동서 24에서 남북 28m 내외, 아래쪽 대지가 동서 15, 남북 20m 내외의 폭을 이루고 있습니다. 난방은 심야 전기보일러 사용하고 있으며 수도는 상수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주차 대수는 경계 내에 승용차 기준 한두 대 주차 가능하며 현재 즉시 입주 가능한 상태입니다. 항공 영상을 통해 해당 주택이 위치한 마을의 모습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주택의 위치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주택 뒤쪽에 있는 산은 두륜산에서 이어지는 남서쪽 끝자락으로
주택을 기준으로 북쪽으로는 산이 그리고 남쪽으로는 구산천이라는 하천이 흐르는 배산 임수지형의 마을 내에 위치합니다. 북쪽으로는 북풍을 막아주고 남쪽으로는 따뜻한 기운을 가득 받고 있는 이 마을은 예전부터 터가 좋아 해남 윤씨의 고택들이 위치해 있기도 합니다. 멀리 보이는 남서쪽 5km 이내의 거리로 남해 바다가 위치해 있기도 합니다. 주택을 기준으로 서쪽으로 4,500m 거리에 806번 도로와 마을버스 승강장이 위치합니다. 주택이 위치한 마을 주변으로 특별한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은 없습니다. 조용한 바닷가 마을입니다. 이어서 해당 주택의 현장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주택 본체의 모습 먼저 확인해 주시고요. 동쪽에 위치한 마을길을 따라 남쪽 아래쪽에 있는 또 다른 대지의 모습부터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이지만 현재는 온실 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는 텃밭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땅이 얼지 않는 곳이긴 하지만 겨울에도 여러 작물들을 가꾸실 수 있는 온실 하우스 동의 모습입니다. 면적이 꽤 넓은 편입니다. 이 온실 하우스 동이 위치한 아래 필지는 약 90여 평 정도 되고요. 온실 하우스 동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에는 현재 텃밭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필지와 위쪽 필지 사이에는 차량 진입이 가능한 마을길 고교지가 사이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본체가 있는 위쪽 두 번째 대지의 모습입니다. 동쪽으로 국유지 마을길이 연결되어 있으며 차량 두 대 혹은 그 이상 진입할 수 있는 진입부가 동쪽에 위치합니다. 외부 화장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옆쪽으로는 정원이 가꾸어져 있습니다. 정원이나 텃밭 등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가축 사육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원에는 포도 덩굴과 무화과 나무 그리고 여러 가지 유실수들이 식재되어 있었습니다. 정남향을 향하고 있는 주택의 본체이고요. 마당 옆쪽으로 그리고 앞쪽으로 외부 창고동이 위치합니다. 본체의 보일러실 모습입니다. 심야 전기 보일러 사용하고 계십니다. 외부 창고동의 다용도실 모습입니다. 본체 앞쪽과 서쪽에 위치한 외부 창고동입니다. 모두 등기되어 있는 건물들입니다. 두 동의 창고동과 안쪽으로 가축 사육장이 더 있습니다. 이어서 해당 주택의 본체 실내 공간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남향을 향하고 있는 해당 주택의 본체는 현재 사람이 거주하고 있지 않아서 안쪽이 약간 어수선할 수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해당 주택 둘러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택은 보시다시피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집입니다. 주택으로 들어가는 현관 양 옆쪽으로 넓은 베란다 같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실내 공간 활용하시기 좋으실 겁니다. 해당 주택은 거실을 기준으로 총 4개의 방과 주방 화장실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방의 모습이고요. 맞은편 두 번째 방의 모습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세 번째 방이 위치합니다. 화장실에는 세면대와
양변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동선으로는 주방이 위치하고요. 주방 안쪽으로 연결되는 동선으로 네 번째 방이 위치합니다. 방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침실용 그리고 다용도 공간으로 나누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시면 앞쪽 베란다와 연결되는 창고 공간이 더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 주택의 실내외 모든 모습 둘러보았습니다. 여기저기 수리해야 할 곳은 있지만 시골 생활하시면서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이 넓고 공간도 많은 시골 주택 소개였습니다. 해당 주택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당 주택 옆쪽에 위치한 윤씨 고택도 한번 산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해당 주택에 관한 상세 정보와 금액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해남군 현삼면 초호리에 위치한 해당 매물의 상세 정보입니다. 해당 매물의 총 매매가는 6,800만 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해당 매물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직접 방문하여 둘러보고 싶으신 분은 인생부동산으로 문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장활동 시에는 전화 연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답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응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인생부동산 채널 멤버십 가입하시면 한 달에 한 잔의 커피 값으로 저희 인생부동산을 응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보다 나은 매물로 여러분께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는 계속 매물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여러분의 인생부동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 접수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인생부동산에서 준비한 매물 소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길에 행운이 함께하길 바랄게요. 이상 당신의 인생부동산이었습니다.